오늘의 두 번째 그래픔은 목가구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왜요? 왜요? 왜요, 박현미 씨? 아니, 너무, 아유. 어리대 보였어? 느낌이 좀 와서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일단은 서랍장이죠. 아니, 예. 요즘으로 따지면 악세사리를 보관한다거나 중요한 서류, 보석함 이런 거. 서랍이 이렇게 위에 두 칸. 화장대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래 한 칸 이렇게 있고. 아~ 한자가 쓰여 있는 한자가 이렇게 한자가. 그러니까. 예. 옆면에도 옆면에 그림이. 난인가요? 와, 그림이랑 그림 이렇게 쫙. 난을 치셨네. 옆면뿐일까요? 뒤에도. 아, 진짜? 이야, 매화. 와, 매화네. 요즘 매화꽃 엄청 많은데. 예. 봄에 너무 어울리는. 네. 그렇죠? 지금 아주 지금 시기가 잘 어울립니다. 네. 여기 또 있어요, 또. 와,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도 난인가요? 와, 난. 사방에. 사방에 지금 이렇게. 사방에 난이네요. 그러면 얘가 어디 벽에다 붙여놓는 건 아니고 손님과 손님 사이에 중간에 두는 건가요? 그래야겠네. 여기 앞뒤로 다 있으니까. 네, 사방으로 다 볼 수 있게. 오, 예리합니다, 정정아 씨. 카운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벽에 붙여서 쓰는 용도는 아닐 거라는. 네, 전혀 아니죠. 아, 저기다. 뭐예요? 글. 그 뭐지, 양반들이 글 읽을 때. 글 읽을 때? 글 읽을 때 뭐요? 하늘 천따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잠깐만요. 뭔데? 그러면 아니요. 말씀하지 마세요. 네. 여기 퀴즈로 한번 풀어보죠. 퀴즈로. 아, 퀴즈로? 좋죠. 퀴즈로 갑니다. 퀴즈로. 주관식 가능합니다. 네. 주관식이요? 네. 자, 다음 주 자신만만. 이 의뢰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네. 박현민 씨 너무 쉽다고. 내가 하는데. 생각하는 게 그냥 딱 나올 것 같아요. 네. 1번. 약초를 넣어두는 약장. 약장. 깜짝이야. 진짜. 2번. 책을 올려놓는 서안. 서안. 3번. 보석이나 장신구를 넣는 보석함. 4번. 문방사우를 담아두는 연상. 네. 정답. 정정아 씨. 연상. 문방사우를 담아둔 연상이다. 네. 왜냐? 네. 아, 이유를 얘기하면 또 여기서 맞출 수 아니, 있으니까. 이유를. 네. 아, 일단 첫 번째 그 책은 아니에요. 책은 아닌 왜냐면 거죠? 왜냐면 밑에 구멍이 없어가지고 여기 앞에서 책을 읽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진아 씨 아까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다리를 뻗을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왜 우리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왜 밥상처럼 보리에서는요, 이렇게. 보리에서는요 양반다리 합니다. 네? 보리에 앉았을 때는 양반다리하고 앉습니다. 아, 다리 안 넣어도 구멍이 필요 없다. 네, 네. 그러면 그거 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거. 네. 자, 유진아 씨는 아, 무슨 소리냐. 여기 책 보는 거다. 그럼요. 그래요? 책을 올려두는 책을 서안이다. 책을 조금 작기는 한데, 아, 진짜. 박현미 씨, 나는 이거 주관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뭡니까, 박현미 씨? 아, 지금 1, 2, 3, 4번은 못 외우고 있어요,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정답을. 처음에 딱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 진짜 와. 열심히 한다 진짜 깜짝 놀랐어 약초를 넣어두는 약장 약장 무조건 맞습니다 약초 이름이군요 네네 그 관련된 이름 분야 아 이거 감기 쪽 몸살 쪽 약간 이런 느낌 하긴 이 가구에 한자를 쓰는 거는 네. 한약방에 아, 그렇죠 다시 할래요 유진아 씨 맞아요 이게 약이다 약이다 예, 예. 글씨를 써 있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네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고급 약재를 넣어둔 네네 같은 거 하신다고요 네 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세요 가정용 약 비상 약 없어요 없어요 가정용 약 난 가정용이야 그 나는 가정용 아니야 없어요 예 네, 없어요 답은 무엇이지 면이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4번 연상입니다 대박! 일단 요거 뜻을 알았으면 박현빈 씨가 뭐 약장이라고 말 안 했을 텐데 아, 이거 글을 안 읽어봤네요. 예, 글을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일단 아,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 읽어보세요. 겨루 아니요. 겨루 아니요? 위원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한자만 읽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쓰인 한자 우리는 저 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우리가 보면은 뭐 녹용, 뭐 네. 인삼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글씨체가 아닙니다. 앞서 그러면 네. 그 보기에 썼던 다른 것부터 소개를 그렇죠. 그 서안 금방 네. 말씀하셨잖아요. 서안은 우리가 책 보는 거거든. 내가 책을 올려놨고 네. 사실은 서안하고 연상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서안의 특징은 지금 밑에 저건 발이 없잖아요. 서안 발이 내려오죠. 그렇죠, 선생님. 다리가 있어야, 다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리가 상체는 좀 내려오죠. 서안은 또 좀 길어야 되잖아요. 네. 길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서안하고 연상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네. 것이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보석함. 보석함은 사실 아주 중요한 걸 많이 넣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서랍을 열고 닫고 하면 다 꺼내가지고 자기 자물쇠가 자기 자물쇠가 있는 게 그런 게 보석함.
팜에 들어가는 거고 오늘 이제 연상은 우리가 배로나 붓 그런 연적을 넣는 그런 연상입니다. 그렇군요. 문방사호 잘 관련돼 있는 거죠. 네. 문방사호를 넣는 연상이 나왔는데 저희 연상을 좀 몇 번 다뤘었는데 그때는 뚜껑이 있었거든요. 네. 뚜껑을 열어서 안에 뭐 벼루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위원님 오늘 이 물건에는 뚜껑은 없네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연상하면 뚜껑이 위에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인데 열면 안에 보면은 우리가 벼루도 들어가 있고 또 한선지도 들어가 있고 뭐 붓도 들어가 있고 한데 오늘은 위에는 그냥 턱이 있잖아요. 네. 네. 턱기지개가 되어 있고 밑에는 서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요거를 지금 만든 건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그 위에서 글을 쓸 때 종이가 밀리지 아니, 않게? 아니, 벼룩을 가를 때. 벼룩이요? 벼룩이 아니라 벼룩. 먹갈 때. 갈 때 이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마. 그래서 저희가 소품실에서 문방사호를 좀 준비해왔는데요. 이거 실제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이제 벼룩이랑 연적이랑 이런 거. 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붓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네. 막아둬야 이렇게 안 떨어지는 맞아요. 네, 이런 용도로. 자 이렇게 요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뒀고 네. 박현빈 씨가 그렇게 궁금해하더니 글씨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요거는 알겠는데 길 길자잖아요 길. 네 그렇죠. 길 단어일 것 같아요. 모르는 양. 단어. 하나하나 위원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그 글자는 또 우자와 고요할 정자입니다. 우정. 우정. 예 우정. 의미가 말 그대로 고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고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나 뭐 문방할 때는 조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뜻을 갖다 새긴 거죠. 아 친구와의 우정이 아니고 그렇죠. 아, 고요하다. 그 우정이 아니고 고요하다. 우리 글 쓸 때 조용히 써야 돼. 아 집중을 해야 돼. 고요하게. 아, 그래 엄마가 맨날 이어폰 끼고 공부하면 끄고 해 공부해 말이든. 고요하게. 길할 길잖 길양이거든요. 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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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길양. 길양. 길양을 길할 길자에 그건 길양이고요. 네, 상서로운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길양이라고 지금 이 글자 써놨지만 사실은 길상하고 같은 뜻이죠. 길상. 좋은 징조. 좋은 징조. 행복하고 앞으로 경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이죠.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행복한 일이 가득해라. 밑에는 매화. 설월인가요? 매화 설월. 매화 설월. 아, 매화 설월. 달을 자구나 아빠는 네. 풍자인 줄. 그게 매화와 저 눈 위에 비추는 달빛을 저 뜻한 말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매화는 지조와 우리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그 매화 중에서도 제일 어떠면 치는 게 눈 속에 핀 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게 하얀 눈 속에서 피 있으면 그걸 더 부각시키는 그런 뜻으로 그 글귀를 써놓은 거죠. 아, 그래서 아까 뒷면에 매화가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이해가 매화 사람이 매화를 이렇게 딱 그려놓은 게 앞에 글씨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매화가 예쁘게 있고 옆면에도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 옆에도 글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향자인가요? 네. 뭐라고 잘 안 보이네요. 위안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그거는 향원익청. 향원익청. 그 향원익청을 쓴 글씨는 이제 우리가 보면 주돈이의 에른설에 나오는 그 문구를 적은 건데요. 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음을 더한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예. 맑음을 더한다. 그러니까 에른설을 갖다가 그 문구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연꽃에 네. 비유를 했지만은 오늘 제 어렵으면은 난초에다가 비교를 한 거죠. 나 저쪽으로 가볼까? 맑음이 있는가? 언니 계셔도 맑아요. 향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향기가. 네. 난이 하나 더 있어요. 난이. 네. 여기 이제 군자 뭐라고 쓰이는데 군자. 군자 가패. 군자 가패. 예, 즉 군자가 해용할 만하다. 군자를 가까이 두는 게 좋다 그런 뜻이죠. 그 옛글에 이 난초를 우리가 군자 가패라고 하거든요. 그 난초를 우리 사군자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깊은 산 중에서도. 한계를 멀리까지 품을 수 있다는 그런 절개, 뜻이죠. 절개. 그래서 난초를 이제 우리가 군자라고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옆에 있는 그림도 봤고 저희가 글도 의미를 살펴봤는데 네. 한 가지 안 본 무늬가 있습니다. 요거. 위쪽에 이렇게 쫙 둘러져 있는 이 무늬. 요것도 저희가 좀 많이 보긴 했어요. 맞아요. 네. 뭐 우리 가구나. 한복에도. 한복에도 한복. 있었나요? 네. 한복에 네. 그 여기 화장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 그렇게. 요거. 네. 요 이제 요 무늬도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가구에 그래요? 새겨 넣은 건데 네. 여기서 퀴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 네. 이 무늬는 어떠한 것을 형상화한 건데요? 과연 무엇을 형상화한 걸까요? 형상화? 1번 해, 2번 바람, 3번 구름, 4번 번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바람일 것 같아요. 네. 바람? 왜냐면 계속 향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향기가 바람에 날려서 가도 맑게 가라는 의미에서 난의 향기가 바람 타고 그 매화의 향기가 바람으로 매화의 향기가 바람 타고 약간 에어컨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정하시는 바람 있습니다. 네. 저는 바람 타고 구름 위로 가는 거라서 구름. 아, 구름이다. 구름. 아, 또 선비들은 또 구름을 좋아했어요. 네. 네. 구름 타고 촤. 아, 신선처럼. 신선 구름 같이. 아, 신선 씨 구름. 박현미 씨. 아. 아니, 따라오셔도 되고. 아, 지금까지 번개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좀 어이없는 정답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아, 내가 맞춘 게 어이없어요? 아,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 그러면 진짜 번개는 진짜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할 수가 없고 해하겠습니다. 해합니다. 해. 해일 수 있어요. 해. 이런 답은 멋있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어이없다는 번개입니다. 아 정말요? 와. 진짜 어이없네. 말도 안 돼. 번개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봐도 번개예요? 정상화한 거니까. 저런 문양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 시대를 생각하셔야죠. 저 번개 문양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원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번개라고? 번개까지 갔어요. 네. 저런 게 이제 번개 문양인데요. 네. 자, 이렇게. 저게 번개였어요? 네. 보이시죠? 여러 가지 이제 번개 문양들이 많죠. 근데 선생님 번개맨이셨구나. 그 보면 뭐 한자로 보면 앞자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로 보면 우리 해자 계속 돌아오니까 해자 문이라 많이 하거든요. 해문. 그러니까 해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번개는 영원 지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영어 이제 회문이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 오늘 나오니 못 가고 굉장히 보관 상태도 좋아 보이고 네.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가까이서 봐도 돼요? 네, 가까이 보셔도 됩니다. 가까이 본다고 나무를 알아요? 한번 서랍도 열어봐도 언제 만져보겠어요? 우와 답해봐도 돼요? 이런 나무 가봐요. 나무가 좀 뭐 가본다고 뭐 알겠어요? 예. 옛날 엄청 오래된 건데 어차피 이제 틀릴 거 구경이 나온 것이다. 예, 나무가 제가 들어보니까 무겁진 않습니다. 네. 오래된 나무네. 육안으로 보고 나무를 저희가 좀 뭐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예 알 수 있습니다. 정종아 씨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나요? 네네. 무슨 나무인가요? 느티나무. 느티나무? 네. 느티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네. 넓고 커요. 나이테를 본 적 있으세요, 느티나무? 지금 봤네요. 위원님 혹시 느티나무 들어갔나요? 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 와. 아, 다른 나무도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요?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 다른 나무도 있고. 아, 백화점이군요. 예, 지금 저 목재가 세 가지 목재가 들어있습니다. 아, 밑판은 느티나무. 틀렸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리로 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 제일 위에 있는 위판은 피나무입니다. 아~ 피나무. 피나무는 우리가 무겁지가 않고 아주 저 가볍지만은 단단하죠. 네. 그래서 제일 위판은 피나무를 쓴 거고. 피나무. 느티나무는 외관상 밖에 있는 나무들은 다 느티나무.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나무. 느티나무는 말씀대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림처럼 보이고 아름답죠. 아름다운 미가 있고 안에 서랍. 아까 열어보셨죠? 서랍. 서랍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예. 소나무는 우리가 서랍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습기 아주 강하고 뒤틀림이 없어요. 안 휘어지고. 그렇죠. 그 서랍이 뒤틀리지만 열고 닫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옛날에는 서랍은 다 소나무로 많이 사용한 거죠.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저 세 가지 목재를 쓴다는 자체만 해도 연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위원님 제작 시기는 언제?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제작 시기인데요. 예. 제작 시기는 사실은 좀 오래된 것은 아니고 한 130년 전에 이렇게 만든 걸로 추정합니다. 130년. 그러니까 120년 30년 해도 우리가 오래됐지만 목가구에서는 조금 시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구에서는 오래된 건 아니다라는. 자 이제 세 분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연상이 선생님 많이 남아 있나요? 예, 연상은 뭐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 사대문가들이 우리가 살고 또 선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연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 없는 연상은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연상이 뚜껑이 있는데 오늘처럼 뚜껑이 없잖아요. 저는 연상들은 좀 희귀하죠. 희귀합니다. 박현배 씨. 지금 세 가지 나무가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로만 만든 거랑 좀 가치가 다를까요? 그렇죠. 뭐 한 가지는 우리가 물론 한 가지도 특징이 잘 만들면 좋지만 그래도 네. 목재를 세 가지 썼다는 거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목재 쓴 이유는 그분이 쓰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가치가 더 올라가죠. 가치가. 정정아 씨. 이거는 작가가 만든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세월이 흘리면서 수리가 들어간 건가요? 보셨다시피 수리할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글씨나 저 우리 도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네네. 도안이나 위에 연상
위에 판도 그렇고 서랍도 그렇고 수리된 곳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모서리 하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태도 좋고 네. 뭐 모양도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시대가 오래되지 않았던 목가구 치고는 전체 알아 130년? 근데 목가구 치고는 짧은가 봐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세 번 90이셔. 우리끼리 얘기해봐도 의미 없어. 세 번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과 솔직히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과 확인해보죠. 자, 유진아 씨 450, 박현빈 씨 1250, 정정화 씨 1200. 우와, 1200? 50만 원 채. 박현빈 씨 1250. 정확하게 맞히고 싶습니다. 네, 서랍의 개수까지 셌어요. 네. 오. 서랍 개수 3개. 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 1100만 원 생각했는데. 네, 서랍 하나에 50만 원씩 해서 1250만 원 정확하게 맞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벼루나 먹, 연적 같은 문방구를 넣는 작은 책상 연상의 추정 감정가 1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800만 원! 유진아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잠깐만요. 박경배 씨 1100 썼으면 맞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전 시대 민속분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또 사대부나 선비들 쓰는 연상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오늘처럼 저런 글귀가 아주 좋은 글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항원 익청 한계가 멀리 갈수록 맑음을 당한다. 저런 글귀 하나에도 전 사실 감동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저는 쓴 좀 민속품들이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글귀들이 너무 좋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상 함께 하셨습니다. 와.